자, 이무리는 오는데 레오나가 잘 막아주면은, 그렇죠? 레오나가 막아주면은 베인이 싸우기 전 무한 상태가 됩니다. 아, 방금 그 말살 사오리가 안 되는데 말살 썼죠? 물론 베인이 잘 빠진 겁니다. 말살이 한 타이밍만 빨리 썼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는데. 거기다 지금 쉔이 태양물권 망토를 가겠다라는 어떤 일념? 네. 물방만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지금 태양물권 망토 가는 게 맞는 건 맞아요. 근데 가는 과중에 한 번 죽어가지고 그게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원래는 저게 그 마방템을 안 가도 좀 할만합니다, 쉔이. 자, 피지가 보고 있는데 저게 쉔이 마방템 가면은 영원히 자크를 못 이겨요. 태양불꽃 망토로 안 가면은 태양불꽃 망토로 가고 있는 게 맞는 판단이긴 한데. 근데 태양불꽃 망토로 가다가 갑자기 뭐죠? 용맹의 심폐로. 쉔이 자크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물방템만 쉔도 무생. 예. 하하. 저도 이젠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뭐 키스콘 4대 0이고요. 쉔 전멸이 있어요. 전멸이 있는데 피지 공성으로 가는 걸. 어이야. 조각조각 나버렸어 자크가. 쉔은 전멸 잘 썼네요. 네, 이건 전멸이 맞는 결과였죠. 피지가 궁 실패가 컸네요. 궁이 뜰으면 네. 잡았을 텐데 전멸을 잘 뺐어요, 쉔이. 어, 이거 싸워야죠, 싸워야죠. 그냥 싸워야죠, 레오나. 그냥 싸우는 게 좋은데요. 이러면 드위치가 나 혼자 남게 되고 잡히죠. 보마? 딱 죽는 각. 아, 아이고, 이제 살아가네요. 의도한 우승은 아닙니다만 우승에서 가네요. 자, 피지가 미드를 막으러 옵니다. 근데 피지가 라인 클리어가 좋은 챔피언은 아니거든요. 네, 밀리죠. 근접 미드 한 개. 어? 여기 창이 있나요? 창. 네, 깃발은 아래쪽에 꽂혀있고 블리츠가 잘 땡겨와요. 네, 그리고 최근에 자르반 플레이하는 분들 약간 좀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깃발을 아무데나 막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장에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조심히 플레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뭐라 그러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무섭더라고요. 깃발이 빠지면 무섭더라고요. 플레이 스타일이니까. 물론 깃발 너무 아끼면은 그만큼 잃어버린 것도 있으니까요. 정답이라는 게 참 없지만, 네, 어쨌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게 하면서 과감해야 할 때와 안전하게 할 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이게 정답이겠죠. 변수를 제거하는 건 깃발을 안 쓰는 게 제거하는 게 맞죠. 네.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뭐 카오스 같은 게임처럼 안티 뭐 안티 매직 포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생존기 같은 경우는 아껴놔야 되고. 그렇죠. 제가 사안이 롤바트 할 때 자크 세종바사 쓰는 거 보고 기억을 했죠. 네. 앞으로 좀 쓰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세종바사 진짜 아끼는데. 네네. 바트가 그렇게 세종바사 썼어요. 아, 그렇죠. 제가 그래서 바트한테 세종바사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강키가 쓰지 말라고 했다. 네. 자기가 스타일이 다르다면서 쓰더니 막 죽어요. 트롤해요. 아, 그렇죠. 바트는 그 핵 폐기물이 있으면 저준이가 있고, 네, 고준이 폐기물이 있거든요. 제가 저준이, 중저준이 폐기물이라면 바트는 고준이 폐기물이에요. 아유, 끔찍하네요. 네. 어, 트위치 잠깐 팀인척 연기 있네. 오, 잘 들어갔네요, 이거. 자르반이랑 피지 오거든요. 자, 쉔궁, 쉔 올 수 있나요? 쉔 무랍죠, 무랍죠. 쉔이 끊었어요, 자크가. 어, 근데 피즈가, 아, 말살로? 그렇죠, 피즈가 지금 뭔가 해줘야죠. 네.
자, 피즈는 지금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만화가 없네요. 만화가 없네요. 그러면 트위치가 해야죠. 트위치가 이블린을 쳐야 되는데. 아, 이블린 추격합니다. 어, 저 같이 죽고. 네. 네. 도트 데미지로 같이. 글쎄요, 트위치는 이블린 때렸으면 이블린 잡았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똑같네요. 아, 바트가 나보다 잘 똑같습니다. 바트나 나나. 근데 바트가 자크할 때는 진짜 고준이 핵폐기물 돼요. 색종 발사를 CS 먹는데 아낌없이 쓰더라고. 그리고 죽어요. 안 타는 쓰레기. 피지는 진짜 잘하죠 바트가. 자크는 제가 좀 더 낫습니다. 강가에 직접 개인 가해를 받았기 때문에 무료로. 네. 강조하시네요. 아니요, 그렇다는 겁니다. 네. 아예 뭐 그렇다는 겁니다. 네. 강의의 그 인강료는 한 분당 500밖에 안 하니까. 네. 받아보세요. 그렇습니다. 인강이에요, 인강. 인강이죠. 예, 네, 인강 받아본다고 다 서울대 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거기서 선생님의 그 뜻을 거스린 거는. 네. 이제 하다가 제가 느낀 게 특성에서 네. 특성을 살짝 바꿨죠. CS를 먹기 위해서. 아, 그렇죠. 네. 도살자는 찍는 걸로. 네, 도살자는 찍는 걸로. 네. 네. 찍어도 뭐 크게 달라지진 않던데. 아니, 달라요. 그 많이 다른가요? 네. 많이 다르죠. 한 초반 라인전에서 10개, 20개 차이 날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심하네요. 네. 키 하나 차이인데? 네. 있어야 되네요, 도살자는. 네. 화진이는 자기는 서포트 할 때도 도살자를 찍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끔찍하네요. 그 컬처 쇼크라는 게 굳이 외국만 나가야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 다 찍는 거 아니고 도살자를 서포트 할 때도 찍을 때도 있다. 지금은 뭐 세종 가서 과감하게 딜 넣어줘도 좋은 상황이라 피지까지 와서 이거는 버틸 수가 없죠. 도트네미지. 예. 이거 피지가 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 피지가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피지가 잡을 게 진짜 많기 때문에 피지 크면 큰일 납니다. 피지 막기가 너무 힘든데요 지금 조합이. 근데 쉔이 이제 슬슬 단단해져서 이블린 봤어요. 바로 궁수고 도망가야죠. 궁수고 도망가야 돼. 아유, 전멸까지. 저거는 글쎄요, 전멸 도발전멸 들어갔어도 안 죽어요. 저 자크의 궁에는 강인한 효과가 80%인가 75% 붙어있기 때문에 도발 금방 풀린다. 진짜 걸리는 사이에 바로 풀려요. 그리고 확실한 건 저 궁을 쓸 때 조각을 먹는 게 완전 사기예요. 그렇죠. 조각이 막 떨어지거든요. 젤리가 딸피 상황일 때 젤리가 막 떨어지는데 그거를 주워먹어서 튕기면 상대 입장에서 멘붕. 그리고 패시브. 아유.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와 진짜 사기 얘기가 절로 나오네. 그쵸. 어? 지금 피지가 궁 깔고 드디어 처음 맞은 궁극기. 이야, 아, 이걸 어쩐지, 젠 달리네. 어쩐지 궁이 맞더라니. 아, 어쩐지 궁이 히트 되더라니. 에. 그런 거죠. 아, 궁 각인함이 너프 먹어서 한 50% 된대요. 50%면 반절인데 거의 풀리죠. 다시 탑으로. 네. 란두인 준비합니다, 자크. 아니, 그냥 한번 땡겨본 것 같네요. 땡겨봤다가 노드를 맞고, 아, 많이 안 때리네요. 네. 자크도 태양복권 받고 필요해 보이는데. 네, 안 가네요. 안 가네요. 자크의 태양복권 방송은 저도 진짜 하면서 코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궁 쓰고 비벼주는 거거든요, 그냥. 네. 네. 제가 몇 가지 막 그. 제가 실버에 머무를 수밖에, 실버와 브론즈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곰곰이 성찰을 해봤어요. 네. 일단 CS를 너무 못 먹는다. 그리고 액티브 아이템을 너무 못 쓴다. 그 두 개만 잘 되면.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미션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 야 대박! 자, 자크 아, 공! 대박이에요 이거. 자크 공 대박 들어가죠. 야, 피주공 3 히트에 3 히트. 피주공 3 히트. 지금 쉐니 트위치를 물었어요. 분명히 물었는데 트위치인지 안마 받는 느낌인가요? 어, 잡긴 잡았네요. 잡긴 잡았어요? 잘하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쉔 단단해요. 괜히 슬로우 한번 걸어주고 가지고. 아유, 아웅다웅 잘 노네요. 네. 지금 여기서 자크가 태양 물고 망토가 있었으면. 네. 이거 기력이 빠진 걸 보고 들어갔는데 기력을 안 빼요. 어? 뭐? 아! 알았고요. 네. 카나가 던지고 때렸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네, 뭐 도발 건 사이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도발을 거는 순간 못 잡는 사이즈였네요. 방금 전에 분명히 쉔이 트위치를 물었었는데 트위치를 계속 때리고 있었거든요. 네. 트위치는 쉔을 보지도 않고 계속 프리딜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물렸으면 프리딜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렇죠. 물렸는데 프리딜을 하고 있었거든요. 호응해질 딜러가 없으니까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쉔이 솔라리. 어? 이 둘이서? 셋이서? 자크의 움직임이 와드를 봤어요. 이러면 알죠? 아이고 이거 자크. 어, 자크가 어, 자크 되들어갔죠? 저게 세점 가서 하는 순간 아이쿠야 하는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자크 공 없을 텐데요. 자크가 조각조각 나버려. 예. 아, 자크가 조각조각 나버렸고 자르반이 그걸 또 커버로 오네요. 자, 커버 왔다가 이게 다른가요? 자크는 죽었습니다만 이블링 죽고요. 자, 아래쪽에서는 오리아나와 트위치가 난리도 아니네요. 이거 정말 아파. 난리도 아니에요.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피지는 살아있고요. 네, 이러고 살면은 뭐 오피라니 이득이죠. 자크가 세척발사 하는 순간 아차 싶었을 거예요. 네, 그가 파란 문양을 사고 있네요. 란두인 나왔고 돈이 딱 애매한 상황이었나 보네요. 네, 쿨감 올라가니까 좋죠. 딜도 있고? 네, 딜 충분하죠. 피지 있으니까. 피지 텐 다 나왔네요. 피즈, 아, 리치웨인과 조냐. 네, 템 끝났죠 저러면은. 요즘에 피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확실한 생존기가 있다라는 게 네. 다시 조명받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인전이 길어지면서 로밍돈 챔피언이 좀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거든요. 피지가 또 그런 점에서 좋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는 요즘 뭐 요즘뿐 아니라 계속 안 나오는 게 생존기가 좀 없고 지방령 이런 챔프들. 네, 대표적으로 모데카이저 같은. 아, 그렇죠. 아예 안 나오죠. 그 친구는 뭐 어? 이게 뭐죠? 와, 요즘에 베인궁 쓰면 쉔 날아오네요. 와, 베인 좋은데요? 네. 새로운 베인 궁에 스펙이 붙었네요. 네, 최대 궁입니다. 자, 강동희 씨. 자, 오리아나를 완벽하게 물어서 잘 물었어요 지금. 예, 자, 이거 오리아나 잡죠. 잡히죠. 이 이득은 큰데요. 이거는 얘도 잡혀요. 아유, 기운 샜네요. 아유, 잡히고요. 네, 베인 못 들어가죠. 베인 들어가면 죽는데요. 베인 들어가면 죽어요. 베인 조냐! 조냐! 어이, 없었겠죠? 아니,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데요. 아, 저게 멋있어요. 성공 없는 베인. 쉔이 커버로 갑니다. 조냐였으면 저거 베인 잡혔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조냐 썼으면 스킬 쿨 돌아오고 잡아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네. 빨간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경기는 모르겠네요. 몰라요? 정말 LOL 몰라요? 예, 모르겠네요. 재평가가 많은 게임이란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LOL 몰라요. 예. 그 야구에서 하일성 해설이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야구 몰라요. 아, LOL 몰라요. 예. 아, LOL 몰라요. 아, LOL 몰라요, 이거. 예.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 와드 지으려고 쓴 거죠, 이거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와드 지으려고. 원래 공 쓰고 와드 지우는 거죠. 정전기장이 발언을 깨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바로 시야장화 끝났고요. 낚시하러 갑니다. 자, 우리 하나가 공 잘 던졌어요. 진짜 자르만 약간 좀 빠르게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죠. 자, 완전 자크 대박. 자크 대박. 세 명을 물어서 딜러 셋을 물었어요. 베인 자크 못 죽이네 이거. 죽이겠는데요? 아, 예, 뒤에 자르만 오죠. 어? 어? 비창님 자르만이 좋냐? 독때미에 죽을 것 같은데 기름 세고 있어요 지금. 도트 기름 아 물 안 먹었네요. 네. 이러면 오프라인 클랜이 많이 유리하죠 이건 진짜로. 네. 확실히 요즘에 핫한 챔피언들 피즈 자크를 네. 필두로 한 핫한 챔피언들로 구성돼 있었고 정신병자들 클랜은 약간은 좀 냄새나는 조합. 그렇죠. 오래된 조합. 하지만 강력한 거는 여전한 자꾸 저 친구 데리고 오면 안 되는데 저 친구 데리고 오면 네 전면 닌자 블레이드 잡아 잡아내네요. 자크 총 발사. 아이고 클렌젠. 네. 이러면 바론 갈 것 같은데요. 바론 공신. 그렇죠. 이거 한 방에 역전될 수 있어요. 이거 한 몰라요. 에르웨 아직까지 오피라이클린 이긴 게 아닙니다. 아유 롤 몰라요. 롤 몰라요. 몰라요. 자 자르반 레오나. 자르반 레오나. 자르반 레오나. 자르반 기판 꽂아놓고 자르반. 자르반 시즌 1호 홈런. 들어가서 블리치가 먹었어요. 블리치가 블리치가 먹었어요. 저걸 또 어? 쉣? 말살? 말살? 아유 오리아나신드 어? 저걸 또 블리치가 먹어가네요. 자 이렇게 되면 바론 버프를 들고 있는 정지병 레드 클랜이 뭔가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보면 한타에서의 키는 진짜 자크예요. 자크랑 자크 그 판 사이에 숨어있는 피지가 네. 원래 샷키처럼 피지를 잘 찾아야 되는데 너무 난장판이라 피지가 잘 안 보여요 지금은. 자르반이 먼저 들어가고 거기서 약간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서 자크가 딜러 라인을 물어서 네. 딜 로스 구간을 만들어주는데 그 자크가 워낙 잘 버티니까 네. 딜 로스 구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렇죠. 그런 동안에 트위치 흐이야 도발. 피했어요. 충격파? 네 피했는데 죽었어요. 전에 썼어도 죽었겠네요. 아 바론이 있으니까요. 바론은 전나하죠. 아이고 롤 몰라요. 아유, 롤 몰라요. 롤 몰라요. 롤 몰라요. 이거 역전 아유, 나왔어요. 롤 몰라요 이거. 패시브 없거든요. 들어갑니다. 정신병자들 클랜 롤 몰라요. 롤 몰라요. 몸 돼요. 몸 됩니다. 쉔이 있기 때문에 쉔이 지금 이때까지 하는 거 거의 없었지만 지금 포탑을 밀 때 몸을 대고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글씨가 뭔데요 또? 발언 없으니까 이런 행동 하는 거죠. 발언이 없기 때문에 역발언 같은 거 없으니까. 진정한 돌려깎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초반에 천가보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그렇군요. 왜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철권 스타크를 보면서 네. 몰라라 말 참아 있으라고요. 네. 보면서 야 꿀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롤 모르네요. 몰라요. 충격. 와 저거 죽었는데요? 게임 끝났어요. 이걸 완벽한 역전이 됐죠. 끝났네요 이거.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못 막아. 이거 원딜 넣었기 때문에 피지가 뭐 다 죽인 모르겠는데 이건 쉔 둘도 살아 있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자크 테이저가 타워 때문에 될 것 같은데 그냥. 자 베인. 네. 이거는 버티기 위해서 그냥 궁 쓰는 건데 잡을 수는 없어요. 베인이 너무 프리한데요. 베인이 피지가 베인에 부러져 되는데. 아 피지가 베인에 부러져 되는데. 아 2단 실드. 베인이 2단 실드 받고 살았어요. 네. 베인이 점화까지 걸려서 잡히는 거였는데 2단 실드로 살아났고 여기 마무리 짓습니다. 끝나겠는데요. 롤 몰라요. 아이 몰라요 롤. 끝납니다. 끝났죠 이건. 막을 수가 없죠. 바로나 체력도 금방 자요. 도발. 아이고야. 충격과 데미지 보세요. 아이고야. 끝났네요. 이야 정신병자들 클랜이 대역전극. 네. 어마어마한 스펙타클한 대역전극을 만들어내면서 이걸 이기네. 네 이걸 이기네. 네 반대쪽에서 이걸 진해가 나오겠네요. 네 오피라인 클랜은 이걸 진해가 나왔어요. 피지가 템이 정말 좋았는데. 네 조니아를 몇 번 보셨나요?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저도 한 번. 한 번밖에 안 나왔나요 그러면? 놓친 게 있을까봐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놓친 게 없었네요. 한 번이었네요. 피즈가 네 피즈가 할 게 진짜 많다고 말씀드렸고 네. 피즈가 실제로 흥해서 피즈 때문에 판이 끝나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피즈 때문에 판이 끝났어요. 그러네요. 네 액티브 아이템을 못 쓰는 거는 클랜 배틀에 나오는 고수들도 잘 못 쓰는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액티브 아이템 키를 따로 세팅해놔가지고 산타 때 연타요 그냥 그것만. 그거 안 쓰지 않았거든요. 쿨은 돌아가니까. 그니까 주변에 있던 것들 란두 일단 써버리고. 아 그 란두 있는 말고 란두 있는 말고 막 그 솔라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주위에 누가 있든 말든 나와놨다 걸리는 말든 다 쓰고 그냥 쿨 돌아가니까 난 네. 쓰긴 썼다. 네 쿨 돌아가잖아요. 방송도 하고 있다 다 보고 있잖아요 애들 다. 네, 네. 주인 많아요 썼다 이러면 되는 거니까. 아. 네. 그 란두인은 언제 쓰나요? 란두인은 양심상 주위에 누구 있을 때 그리고 한타가 끝났다 해서 못 썼잖아요. 네. 그럼 안 써요 그냥. 안 들키게. 괜히 인드라랑 저 한타 끝났는데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아껴놔야지 그거를. 썼다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면 되지 그거를. 굳이 그거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신병자 클랜이 D조 주장원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들은 잠시 후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월 7월 월 장원전 4강전 바로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 7월 장원전 함께하고 계십니다.